오늘도 포켓몬 카드깡 시간 찾아왔습니다. 제가 이거 쇼츠로도 한번 포켓몬 영상 만들어봤는데 거기서도 하이퍼레어 나올 생각 1도 없더라고요. 아, 저 백마 버드렉스 얻었던 거 그거 말도 안 되게 운 좋았던 건가 봐요. 솔직히 하이퍼레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근데 꼭 이 팩에서만큼은 하이퍼레어 너무 간절합니다. 오늘의 카드팩 빰! 퓨전 아츠! 무려 메인이 커요미의 또 상징 뮤!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중 하나인데 요 녀석을 꼭 얻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뮤 특일도 나온다는데 그게 거의 뭐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퓨전 아츠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박스 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. 오늘은 한 팩도 아니고 두 팩을 준비했거든요. 첫 번째 박스 오픈합니다. 보통 제가 처음에 깔 때 카드팩이 되게 흐름이 좋았거든요. 어? 뭐야? 시작부터 역시 첫 번째 팩부터 빛나기 시작한다. 이거 턱지충이 릴레도 루브도? 설마 오! 일단 시작하자마자 트리플레어 요시미소 VMX. 일단은 시작부터 요번 팩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. 보니까 여기서 특일 카드 나오면은 인생 역전 각이야. 루니버기 뭔데 오늘 뮤가 나왔어. 뮤 VMAX 트리플 레어네. 근데 아 근데 일단은 저 뮤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등장해주다니요. 얘 봐요, 어떡해. 너무 커졌잖아. 아니 근데 이거 왜 까자마자 이번 팩에서 트리플 레어가 두 개나 나와 벌써. 이러면은 앞에서 운을 사실상 거의 다 쓰는 건데. 미끄메라 꼬마돌? 어우 아쿠스타 오랜만이네. 그 이슬이 포켓몬이잖아 이거. 추억의 포켓몬이 막 나오네. 오케이 좋아. 빠르게 갑시다. 빠르게 지그재그리 미끄메라 엔디고 어지그리. 제가 봤을 때 앞에서 운을 다 쓴 것 같거든요. 아 제발 미호 하이퍼레어 특일 너무 갖고 싶습니다. 주세요. 루니버거 루즈라 파르토 퓨전 에너지. 아 정령 하이퍼레어는 만나볼 수 없는 건가요? 내가 버드렉스에서 이 포켓몬 카드에 운빨을 다 쓴 걸까? 전지충이 아이 안터 엘리게이 스트린더. 스트린더는 이제 뭐 익숙하죠. 단대기 대구리 여기 1세대 컴 저거 포켓몬들 많이 나오네요. 뮤가 등장하는 팩이라 그런가요? 테게티 일레즌 윈디 반갑고. 큰일 났다. 아 이번 첫 팩 앞에서 운을 전부 다 써버렸어요. 이렇게 된 이상 빨리 까야 돼요. 멍합나 몰드류 크로스위쳐 펄스멍 더블레어. 멍멍멍. 이번 팩은 일단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현재까지는 중복 없이 골고루 잘 나오고 있어요. 턱지충이 진주몽 헌테일 강철톤. 이야 이 녀석도 오랜만에 보네. 이제 앞에서 메인을 거의 다 뽑아버려가지고 기대할 만한 건 최소 슈퍼레어 그 녀석밖에 없는 것 같은데. 바로 또 딕제그리 메코메라 더스나 멜메탈. 아 이거 봐 지금 레어밖에 안 나오잖아요. 앞에서 다 써가지고 슬슬 망팩인데. 아 특일 하나만 줘라. 특일 진짜 특일 가자. 오 번쩍했어. 이번 한번 기대할만하다. 허렌치나 리아코 헌텔 누구세요? 뮤. 어? 아 뭐야? 더블레어잖아. 깜짝 놀랐네. 아 이거 특일인 소리... 줄 알고 설렜잖아. 예 갑작스럽게 뮤가 또 깜짝 등장을 했는데 아쉽게도 더블레어입니다. 어림도 없지. 아 저 오늘 원래는 이거 한 팩에서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네. 누니마기 루즈라 모스노운. 오! 야 오늘 이번 팩 대박인데 몇 개가 나온 거예요? 원래 이 정도 나오나? 더블레어 또 나왔어. 달고킨 루이 라티오스까지. 일단은 요번 팩 또 짜잘짜잘하게 엄청 많이 나오긴 합니다. 제발 특일 한번 나올 때 됐다. 이제 한 번만 더. 아 제발 축복받은 팩. 지금까지 흐름 너무 좋았단 말이야. 자 버섯모 미끄네일 깨봉이 그랑블루. 오! 아, 오늘 더블레어 엄청 나온다. 아까 요시미스 VMAX가 나왔는데 V까지 나왔네요. 자 이제 몇 팩 안 남았는데 슬슬 슈퍼레어 나올 때 됐거든요. 파크로 별가설이 나왔고 스케이터 까루마꾸리. 야 이거 이제 설마 안 나오냐 아예 슈퍼레어도? 아니 슈퍼레어는 무조건 하나 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바라코 해무기
야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? 어? 이제 단 네 팩밖에 안 남았어. 한 번만 나와주라. 캐터피. 메탄. 아 징크로다이. 어? 아니 그 슈퍼레어가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? 두더류 벌차이. 에? 진짜 안 나와? 야 슈퍼레어 하나 줘봐. 오오오오오 나왔다. 슈퍼레어 같은데? 목도리 키렐 혁진이 펄스망 VSR. SR 카드 나왔는데 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썩 이게 얼마야? 7,000원? 아우 이게 특일 아닌 SR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. 아이 진짜. 자 마지막 팩이고요. 이거 뭐 딱 봐도 안 나왔죠. 자 첫 번째 팩에서는 아 흐름이 초반에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애매합니다. 애매해. 사실 SR 이상이 제일 중요한데 그나마 얻은 건 이거 VMAX? 얘는 얼마지? 아 얘는 한 2만원 정도 하네요? 뭐 나쁘지 않네. 오케이. 큰 거 한 발 남았습니다. 그래 사실상 요거는 여기서 이제 스택을 쌓은 느낌이고 메인은 이거야. 6번 팩에서 하이퍼레어 나옵니다. 무조건 나와. 떠주라 제발. 어 일단 첫 번째 파드팩 또 뭐야 이거. 상델라 vs 트리플레어 안 나온 거다. 다행이다. 좋아 좋아. 오 펄스멍 VMAX.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댕댕이 카페 차려도 되겠는데요. 펄스멍 다 모으게 생겼어. 그래도 중보 없이 잘 뜨고 있는 거 흐름 좋습니다. 어? 이거 잠깐 느낌 좀 심상치가 안 터졌지? 혁진이. 혁진아! 하이퍼레어가 나왔어! 드디어 저에게도 하이퍼레어가 첫 하이퍼레어 등장! 뭐야 이거? 혁진, 리치얼. 아, 이게 왜 근데 만 원밖에 안 해요? 아, HR 떴는데 이거 뭐야? 잠깐만 이제 HR 나왔으면은 끝 아니야? 아, HR이 나왔는데 하필 인기 없는 애가 나와서 제일 아, 진짜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나머지도 한번 까보는데 첫 번째 하이퍼레어가 이렇게 나오다니 망했어. 뮤 어디 갔어? 뮤. 네가 하이퍼레어로 나왔어야지. 팩 까자마자 초반에 그 하이퍼레어가 나오는 바람에 아 김 다 빠졌다. 기대감이 없어. 기대감이. 여기서 하이퍼레어가 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. 아 뮤 중복 해봐요. 자 마지막 한 팩 제발. SR 하나도 안 나와주냐? 인생 역전 간다. 루브도 몽안나 몰드리움 윈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전 이거 진정한 하이퍼레어로 인정 못하겠습니다. 혁진아.